네, 뭐 지금 5가지 종목들 지금 하락 상황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분석 우리가 들어갈까요? 오늘 뭐 근데 먼저 분석하기 전에 네. 오늘 장이 이제 급등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시장 시장 얘기 좀 하고 자체가 갈까요? 예, 반등이 이제 네.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좀 걱정은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전강 후약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안하죠.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반등이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3일 연휴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지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걸 현금을 갖고 가기에는 갑자기 올라가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게 미국의 이제 금리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네. 금리는 벌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당해왔기 때문에 좀 감내를 한다고 네. 치고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는 그게 진짜 전쟁이 날까? 아, 뭐 그런 걱정. 그러다가 안 난다면 이거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매수하는 장에서 이렇게 대부분이 올라가는 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빠지는 종목들 한10% 내외예요. 오늘 그런 종목들을 보통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다는 분, 아니면 새로 사셨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데 계속 빠졌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반성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뭔가 내가 갖고, 매매하는 패턴이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이번 뭐, 예, 기회에 네. 갑자기 이게 최근에 샀다 그러면 이건 장 자체가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나, 지금 시장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주초부터 이미 약간 징조가 나왔었거든요. 주 중반에는 이미 알았어야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갔다는 건 너무 무모한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갖고 있다 빠졌다면은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너무, 매매가 그 방향이 좀 틀린 게 아닌가 하는 방법에서 좀 그런 쪽에서 좀 반성을 하면서 종목을 살펴봐야 될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그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예요. 홀딩스, 네.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게임주의 대장주로 얘기 그랬죠. 나왔죠.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게임주도 다 올라요. 근데 딱두개 정도가 눈에 띄는데 컴투스 관련주하고 위메이드 관련주입니다. 이게 왜 빠질까요? 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이제 꺼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게임 비리 이름 바꾼 건 아시겠고요. 네. 컴투스의 30% 대주주지요. 근데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이 컴투스 홀딩스 게임 비리 가격이 3만 5천 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컴투스는 쭉쭉 밀리는데도 1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가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3달 만에 컴투스 홀딩스가 거의 7배, 24만 원까지 맞아요. 올라갔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컴투스는 10만 원이었는데 현재 가격이 12만 원대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렇죠. 네. 회사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날까 봤을 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버블 세력, 좋게 말하면 이제 세력이 수급에 의해서 그냥 올려놨던 것이 지금장에서 좀 거품이 가라앉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컴투스를 통해서 못 빠져나온다면은 홀딩스보다는 컴투스를 사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원래 제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근데 네. 실적을 보더라도 컴투스 홀딩스의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90억 정도, 39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컴투스는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작년에요. 맞아요. 올해도 한 1300억, 그 배가 나올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컴투스 홀딩스 많이 나오지만 그거보단 적어요. 근데 시총은 1조 6천억에 대비해서 컴투스 홀딩스는 거의 1조 2천억까지 따라왔거든요. 이제 너무 따라왔다.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나. 그런 쪽에서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만약 바꾼다면은 네. 컴투스가 홀딩스보단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매매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좀 거품이 심했다. 그래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컴투스 홀딩스보다는 컴투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좀 높다. 그런 말씀.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게임 섹터의 거품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뭐 게임 섹터고 뭐고 지금은 뭐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게임하면 이제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연결이 NFT 컴투버스가 대표적으로 네. 나왔잖아요. 거기에 뭐 NFT가 연결이 되고 P2E 뭐뭐 야, 이렇게 나오고 P2E니 그 이전에는 뭐 블록체인 관련 네. 좋은 재료란 재료는 다 아, 나왔어요. 맞아요.
다 나왔다가 이제 장 자체가 거꾸라지니까 많이 올라간 것부터 많이 이제 빠지는 수대만 만드는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게임주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 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은 지지하고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게임주든 뭐든 간에 저는 현금 확보가 우선이고 올라갈 때마다는 일단은 차익이 났다라면 주류 차익 매물을 내놓으시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철저하게 저점 분할 매수 측면 한꺼번에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게임주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도 같이 같은 방향에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컴투솔딩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피해야 될 종목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손절을 해야 될 텐데 손절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제력 제시해 주실까요? 글쎄요, 가격대는 제가 보면은 한 저는 손절 가격은 한 15만 원, 오늘 16만 천 원이네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를 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이게 62일평선이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에서 일단 반등을 했잖아요. 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 이 이동평균선은. 네. 그렇다고 오늘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 더 하락을 해서 한 16만 원 이 선에서 왜냐면 이 가장 매물대가 많은 지역이죠. 네. 이 선에서 추가 하락되면은 상당히 재미없게 그냥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주봉 보시는 네, 거고요. 네. 일봉 자체는 지금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빨리 나오진 않네요. 네. 하여튼 16만 원에서 손절가 일단 손절 라인을 15만 원에서 손절 정도? 라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 매매하신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양대 옥션 기업 서울 옥션, K 옥션을 볼 수 있는데 K 옥션이 이제 이달에 이제 상장을 했어요. 일단 상장하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제 그만큼 또 급등한 만큼 또 빠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상장 시기가 조금 애매했다는 건 어쩔 하죠. 수 없는 것 네, 같은데 네. 예상외로 지난 월요일 날 상장을 할 때 따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따상한 종목이 최근에 상장된 건 오토엔인가 그거 말고 오토엔도 이제 따는 안 갔어요. 그날 이틀간 상을 가긴 했고 오늘 뭐 폭락 대표주 중에 하나로 나오긴 네, 하는데 네. 일단 따상을 간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휴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날 따상, 그러니까 2만 원에 상장되고 4만 원에 시작해서 5만 2천 원과 30% 상한가로 끝나고 그 다음날 다시 원위치 4만 원까지 다시 밀렸어요.다가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3, 4일 사이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좀 밀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첫째로 장이 오르는데 불구하고 그 휴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신규 산장된 종목의 목표가가 얼마냐 기술적으로 분석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상장된 종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을 갈 수 있냐 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 옥션이죠. 네네. 서울 옥션은 이미 지금 오래전에 상장이 돼서 지난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거품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추세인데 네. 일단 그거에 비교해 봐서 서울 옥션이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210억이 조금 넘게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 19년,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이제 적자에 됐었고 작년에 210억 정도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 K옥션의 올해 예상 실적이 한 130억 정도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옥션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죠. 근데 2000년도에 15억이었어요. 거의 뭐 9배 이상 지금 올라온 상황의 영업이익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좋아졌고 성장을 네. 했고 그 영향을 받았고 그런 영향에서 지금 서울옥션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서울옥션의 지금 시총이 한 4천억이 되고요. 근데 K옥션의 상장 이후에 지금 현재 시총 가격이 3,400억 정도에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4천억, 3,4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K옥션보다는 서울옥션이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서울옥션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무래도 서울 옥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K옥션이 아무래도 새로 상장이 돼서 상장 따상의 효과도 받
있지만은 현재 네. 상황은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를 보면은 그 서울 옥션 지금 이제 차트 볼까요? 네. 이제 이거는 지금 K 옥션이고요. 네. 서울 옥션을 보면은. 지금 현재 22,600원 선에 서울 옥션이 빠졌죠. 계속 네,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추세 하락할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는 120주 이동평 다 지나갔거든요. 주봉상 보더라도 60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기대하는 게 요 60주 이동평균선에 맞닥뜨리면 아무래도 이쪽에 거래된 게 많이 있거든요. 이쯤에서는 좀 거의 하락이 좀 일단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울 네. 옥션이. 네. 서울 옥션이 멈추는 가격이 한 18,500원대로 좀 보고 있어요. 많이 빠진다면 기술적으로 빠진다면은 요게 네. 현재 가격 대비해서 15% 하락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K 옥션에 대비해 보면은 한 3만 원까지 15% 정도 같이 빠진다면은 K 옥션도 한 3만 원까지는 저점 지지할 것을 일단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올라갔을 때 도망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시 보는 가격이 되면은 좀 더 빠진 이후에 3만 원 근처에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K 옥션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더불어 서울 옥션도 좀 비교 분석을 해 주셨는데 서울 옥션의 좀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폭발적인데 아무래도 미술품 경매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NFT라는 게 따로 이제 옥션 시장이 그러니까 그 경매 시장이 없던 NFT라는 게 그렇죠. 새로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요. 경매 시장이 활발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거기가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그 어떤 자금 숨김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과거에 뭐 그런 있죠. 안 좋은 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네. 쪽으로 대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에 하락하는 대체 수단으로서 우리가 보통 뭐 금이나 어떤 그 재화를 많이 하는데 네. 거기에 하나 미술품 경매도 충분히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올해 시장은 분명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충분히 지금 예상치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현재로서 이걸 외면할 종목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시장 자체와 연동해서 일단 꺼지는 가격까지는 갔다 맞습니다.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나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와이너 종목입니다. 네, 그린케미칼 또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급등, 이제 상한가 치고 나서 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좀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그린케미칼이 그제 화요일이야. 화요일날 네. 아주 상한가를 갑자기 들어갔죠. 네, 네. 내용은 있었어요. 내용은 이게 그린케미칼이 하는 게 이제 화학 물질 이제 나오는 건데 거기에 두 가지 이게 있어요. 그 에틸렌 카보네이트 EC라는 화학 원료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DMC라는 디메틸 카보네이트라는 원료가 있는데 이 원료가 2차 전지에 원료로 들어가요. 근데 네. 기존에는 이 회사가 배터리 관련해 갖고는 별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원료는 거의 다 기존의 배터리 업체에서는 수입에 의존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내가 생산하는데 굳이 여기서 화학 물질로만 생산할 필요가 있나? 그럼 배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얘기가 나왔나 보지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동안 주가 움직임 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다가 화요일 날 갑자기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내용이 겹치면서 스토리가 생기고 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날 급등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EC나 DMC를 제조하는 회사는 딱 두 회사래요. 그린케미칼하고 롯데케미칼 두 회사예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시총이 엄청 크죠. 그렇죠. 6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이 회사 시총 2,500억 정도의 회사라면 충분히 그 영향, 새로운 사업 영향에 대해서 효과는 엄청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갑자기 주목된 거예요. 주목돼서 그 다음 날 차익매물 소화하고 양봉을 만들었어요. 아래 위 꼬리를 달게 달았는데 그 다음 날 계속 이제 폭락, 시장 자체가 네, 아주 네. 폭락이 됐죠. 계속 어제 오늘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오늘은 뭐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그 음봉이 화요일 날 양봉을 아직 덮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거래도 충분히 거기에 수용이 못 됐어요. 하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지난 주까지만 해도 올라가다 양봉 크게 만들고 하루 이틀 조정 음봉 나오더라도 4일째 되면 분명히 다시 양봉 쓰는 날이 되게 좀 많았거든 종목들이. 네네. 근데 이 종목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3일 또 쉬잖아요. 네. 뭔가 그런 쪽에서는 한번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쁘지도 않아요.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147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00년도죠. 네, 네. 계속 연초다 보니까 맞아요. 실적 얘기할 때 좀 헷갈려요. 그런데 네, 네. 하여튼 2000년도에 147억이 났어요. 그런데 2000년, 2020년도. 그런데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나왔는데 네. 132억이에요. 아마 4분기까지 합치면은 그 이상 한 17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상승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19년도엔 7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올라가요. 그렇다고 22년도 확 안 좋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적은 계속 상승이다. 아, 주가는 계속 하향 네. 추세였다. 하다가 최근에 재료를 타고 올라갔다. 네. 하루 이틀 조정받았다. 가능성이 있다고 버텨야겠군요. 봐야 된다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네. 이 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를 보면 뭐 쫙 올라간 이때가 뭐냐 하면은 이게 네. 이제 바이든이 그 탄소공약 그 공약을 내 가지고 이제 네. 대통령 할 때예요. 네. 이때는 이 회사가 이제 탄소 관련해 갖고 예 네. 그쪽에 재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네. 많이 올라간 거고 그 이후에 꾸준히 지금 하락을 하다 이제 요 선 가장 길다는 120주 이동 평균에 거의 집 직전에 네. 와 있거든요. 리바운딩이 거의 그러니까 네. 저점이 확보가 될 만한 수준이다 생각이 되고 네. 일봉을 보더라도 꾸준히 밀리다가 네. 이제 월요일 날 상승을 네. 하고 양봉 음봉 이틀이에요. 네. 매매 자료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일단 현재는 조정권 약간 좀 하락할 때 9,100원에 매수를 네. 한다면은 전 고점 12,0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8,600원 정도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베스터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